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나라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쓰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11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꽃 재배 시설 보조금을 받아 만든 비닐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딸기 모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영농법인 사무실은 농막 수준입니다. 이렇게 허위 법인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누어 쓴 혐의로 55살 정모 씨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기 부담금 2억 5천만 원은 내지 않고 2011년부터 보조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락한 걸 개인들이 시행하고 했으니까 그거는 잘못됐는데 사업 하락하는 걸 우리 사업만 잘해내면 안 되겠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농산물 관련 기계와 기술 개발 명목으로 2008년부터 5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기계로 기술 개발을 마친 것처럼 조작했고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라 돈은 무조건 내가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아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그런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내거나 횡령한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